자, 이제 디버그를 한번 해봐야겠죠. 잠깐만요. 자, 이제 현재 이렇게 이따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PHP 로컬. PHP 로컬 8023.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디버깅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멈추고 싶다. 여기서 딱 클릭을 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 눌러서 요거 한번 누르세요. 그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고 얘를 실행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서 다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해서 다시 켤게요. 그다음에 X 디버그 크롬 익스텐션이라고 있습니다. X 디버그 헬퍼라고 있는데 얘를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한 다음에 요거 눌러서 X 디버그 고정 누르시고 이거 오케이 눌러서 옵션 한번 누르시고 옵션 딱히 필요 없네요. 요거 한번 누르세요. 요거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F4키를 한번 더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멈춰요. 그래서 잘 가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겠죠. 현재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다 마우스 올려보면 현재 여기 안에 뭐 들어 있었는지 다 나와요. 해볼까요? B는 20이다. 혹시 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게 뭐냐면은 F10이 진행이에요. F10. 다음에 F10 다시 해볼게요. F10. 10을 하면 이렇게 나왔죠. 사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렇게 중단점을 없앨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디버깅 그만하려면 얘를 끄세요. 얘를 여기서 이제 요걸 눌러서 키는 거고, 이게 디버깅 끄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거를 네, 디저블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얘를 다시 켜주시면 돼요. 요거는 사실 디버깅 안 하실 거면 안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